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나루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션 무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릴레이션 무결성은 다른 말로는 참조 무결성입니다. 또는 관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어떤 글자가 나오든 릴레이션이든 참조든 관계든 어떤 용어가 나오든 간에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정확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릴레이션십 또는 릴레이션을 인테그리티라고 나옵니다. 됐죠? 일단 데이터 무결성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의 정밀성,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이 키워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갱신에 대한 결함이 없도록 보호하는 기법을 말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전체 6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개체, 참조, 속성, 키, 사용자 정의, 도메인 6개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암기. 이게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무결성에,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 유독, 이 릴레이션 또는 참조 무결성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참 속기사도 중에서 참조 무결성이 따로 또 시험에 잘 나온다. 1교시 또는 2교시로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릴레이션 무결성, 즉 관계 무결성 또는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예는 뭐냐라는 것은 외래키가 이거는 줄여서 FK라고 합니다. FK 외래키가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PK입니다. PK 기본 키를 참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런 릴레이션 관계가 있으려 그러면 부모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즉 테이블 두 개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우리는 릴레이션을 맺었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무결성을 유지할 거냐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부서, 소위 말하는 부서 테이블이고요. 요 영역이 프라이머리 키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원 테이블입니다. 사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요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즉 1대 다 구조니까 이 1구조 쪽이, 이쪽이 부모죠. 그러니까 1구조 쪽인 이쪽이 부모고 이쪽이 자식인 구조입니다. 근데 시험 답안지는 부모 자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쓴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외래키가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원 테이블에서, 여기 있는 사원 테이블에서 여기에 부서 명을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모 테이블에 있는 부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 말하면 부서 코드가 있겠죠. BCD.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 BCD가 들어가고 괄호 열고 여기가 FK가 됩니다. 즉 요 부분은 참조 키가 되고요. 요 부분은 참조 키가 되고, 참조하는 쪽에서는 FK 표시가 되고, 참조 당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 당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조하는 쪽에서는 외래키라 부르고, FK라 부르고, 포린 키, 참조 당하는 쪽에서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른다.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해야 된다. 요 말입니다. 밑에 있는 문장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릴레이션 무결성을 만드는 제약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요것도 암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태 제약. 그러니까 두 개의 테이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부모 자식 간에서 릴레이션을 맺을 때 그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상태를 제약하는 거, 과도 제약하는 거, 집합을 제약, 튜플, 적시, 지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다 쓰면 좋지만 최소 4개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상태 제약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일관된 상태가 되기 위한 제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서 테이블에 없는 부서 코드가 사원 테이블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일관성이 배치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태 제약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체크 쪽에 보시면 자식 테이블에 패밀리 네임이 부모 테이블에 패밀리 네임과
일치되게끔, 이때 말하면 부모 테이블의 패밀리 네임 요 부분은 반드시 프라이머리 키이겠죠. 이해하셨죠? 그게 그러니까 릴레이션 무결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대 제약은 이걸 위해서 만든다고 보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도 제약은 트랜지션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고, 데이터가 그러니까 과도라는 요 번역이라는 게 요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상태의 변환이라는 건 상태의 변환, 그걸 과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상태 변환의 과정을 줄여서 과도라고 표현한 거고, 상태가 변환되는 과정에 대한 제약을 데이터 상태 변환 직전과 직후에 비교 만족된 연관된 동적 제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가질 수도 있는 게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의 한 유형이라는 거고 주로 이제 업데이트 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 직전과 직후. 직전, 그러니까 직전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후도 반드시 부모 테이블에 있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가 써야 되죠. 그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에 대한 상태 변환에 대한 제약이다. 그게 과도 제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집합 제약. 어떠한 튜플, 그 튜플이 또는 뭐 레코드를 말해요, 레코드. 또는 튜플 또는 그 레코드 전체 집합 전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여기는 EMP 셀러리라고 했지만 특정 테이블을 업데이트 할 때도 릴레이션 무결성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범주 안에서 데이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 집합 셋을 놓고 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튜플 제약은 처리되고 있는 튜플에만 적용되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 튜플 제약은 처리되고 있는 튜플에만 적용되는 제약이고, 그게 어떤 조건, 예를 들면 셀러리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튜플에 대한 것만 수정할 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집합은 튜플을 포함한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튜플은 특정 레코드, 조건에 만족되는 레코드만 업데이트 되거나 변환될 때도, 주로 업데이트겠죠, 특정 조건에 맞는 업데이트 될 때도 부서 테이블에 있는 그 부서 코드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외계에 업데이트 되면 안 된다, 이런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 또는 상태가 변환되는 과도를 볼 거냐, 테이블 전체의 집합을 볼 거냐, 아니면 특정 조건에 맞는 레코드 그 튜플을 볼 거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면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용어가 조금 까다롭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머리에 그림을 그려서 암기를 하시면 좀 빨리 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 제약은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이 수행된 즉시, 이런 시점입니다. 시점, 적용된 즉시에도 그 조건에 만족하는 릴레이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고요. 지연 제약은 트랜잭션이 완전히 수행된 이후에 적용되는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난 이후에도 그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려고 하면 결국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만 들어가야 된다. 결국 같은 말이죠,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별로 따지는 건 즉시와 지연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 상태를 볼 거냐, 데이터가 변하는 과도를 볼 거냐, 테이블 전체 집합을 볼 거냐, 특정 레코드, 조건에 맞는 특정 레코드가 변환되는 그 튜플을 볼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제가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빨리 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그 릴레이션 무결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제약 조건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폴인 키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인 키를 걸어서 부모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폴인 키로 선정해 주면 돼요. 그게 이제 DCL이나 TCL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트리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DBMS가 제공하고 있는 트리그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 조회는 없습니다.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될 때,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이벤트 발생 시점에
알려줘요. 그 이벤트를 잡아서 다른 어떤 그 오토메이션 룰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트리거 기법이고, 뭐 실무에서는 잘 안 씁니다만 DBMS는 트리거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트리거라는 걸 이용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이런 무결성을 해치지 않게끔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 또는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이 프로시저를 이용해서도, 그러니까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구현 언어입니다. 구현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자바나 파이썬이나 또는 닷넷이라는 언어에서 무게성 유지를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MS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동의성 제어나 DB 회복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무게성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DBMS 제공하는 요거는 릴레이션 무게성이라는 측면보다도 좀 그 뭐랄까 좀 확장된 범주, 그러니까 무결성이라고 하는 전체 무결성 있죠? 요 전체 무결성을 유지하는 기법으로도 대표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결성 유지 기법 안에 참조 무결성이란 게 있으니까, 릴레이션 무결성이 있으니까, 그죠? 이 기법도 쓸 수 있다는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DB 회법이나 동의성 제어 이런 것들은 원래 무결성 유지 기법이에요. 데이터 무결성 유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셨죠? 천천히 뜯으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